저는 이제 대구 FC로 여기저기 K리그 라면 다 찍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조팡매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라오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서빈입니다.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일상을 먼저 올리다가 저희 축구팀이 너무 응원 열기가 좋아서 이걸 알려야겠다 사람들한테. 국내 축구도 요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응원하는 영상 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저희 와이프가 아빠야 맨날 축구 보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도 재밌으니까 제가 계속 하게 되니까 이제 거의 4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거의 2만 명 다 돼가시잖아요.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 2만 명 해서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 똑같은 경기장에서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옛날에 홈 경기를 이제 그만 올리겠다라고 저 혼자 네.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똑같은 장면만 반복되다 보니까 네. 브이로그의 한계점을 느껴서 네. 홈 경기는 요즘은 사실 잘 안 찍고 있긴 해요. 골이 탁 터졌을 때 옛날 같으면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 흔들릴까 봐 그걸 맞아요. 참고 소리도 못 지르고 맞아요. 신이 사실 좀 덜 나긴 해요. 아 이게 축구 유튜브를 하면서 예전만큼 K리그 또 축구를 더 그렇게 재밌게 즐기지는 못하는 좀 딜레마도 있고요. 이게 제가 편집하면서 제가 나오는 화면을 제가 계속 봐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또 뭐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차라리 그냥 다 가려버리고 나는 내용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마스크를 처음에 쓰고 절대 안 벗다가 네. 후반에 벗은 케이스예요. 나는 경기 그 맑은 잔디 냄새를 느끼면서 보고 싶은데 네. 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 잔디 냄새도 못 맡고 이게 전 너무 불편해서 그치. 그냥 벗고 찍고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알아보시죠? 초반에는 좀 알아보시다가 저는 무조건 그 응원석인 N석만 가니까 네. 다들 익숙한가 봐요, 제가. 더 이상 막 인사라던가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냥 네. 아, 라옵니다. 딱 그 눈빛이 느껴져요. 아. 저는 사실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제가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진짜 가벼운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TMI 인터뷰를 해보고는 싶은데 선수분들이 좀 연락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 팬이라서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구단에 내가 연락을 해서 뭔가 됐을 때 조평민님 하면서 그런 데서 얻는 보람이 되게 크죠. 네. 되게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선수 도움 받은 게 제일 크죠. 오승훈 선수, 대구 FC 이제 골키퍼 선수인데 제가 무작정 그냥 DM을 보냈어요. 홍철 선수랑 되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홍철 선수 월드컵 갔는데 우리 응원하려고 하는데 같이 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너무 흔쾌히 그 애장품 다 챙겨가지고 딱 와주신 거예요. 최근에는 홍철 선수랑 그랬구나 영상 또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승훈 선수님이 구단에 대신 이야기 해줘가지고 이게 좀 배려를 받아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구는 유튜브에 뭐 올라와요? 뭐 매치 영상들 올라오는 거 있고 좀 예능식으로 보내는 영상이 있고 저희는 거의 브이로그예요. 네.
그런 거랑 그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게 좀 주기적인 콘텐츠고 거의 예능적인 요소가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워요. 여성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유입되기 제일 쉬운 경로인 것 같은데. 와, 저는 그런 거 진짜 안 보거든요. 진짜요? 네. 전 오히려 훈련하는 모습은 봐도 모르겠으니까 잘 안 봐요. 아, 그래도 확실히 남자 여자가 좀 다르긴 하네요. 저희는 이제 공 세징야 같은 선수들 빡 차면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원해서 보거든요. 진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차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이 유니폼이 새로 나와서 40주년 유니폼이거든요. 네. 근데 룩북 영상이 진짜 유튜브에 몇 개 없어요. 유니폼 코디하는. 유니폼은 사실 하나잖아요. 네. 이거나 원정.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제 채널 영상 이거를 참고할 때가 많아서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룩북 찍은 거 있어요. 진짜요? 참아! 이거 공개할 수가 없다.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본인이세요, 썸네? 아, 저죠. 아, 이거 올라갈 때 저도 하루 공개해 놓을게요. 아, 맞다. 질문이 그거였죠. 캐릭터 유니폼 들고 그 영국의 중고 유니폼 매장에 가가지고 감정을 받으려고 들고 간 게 있는데 그 컨텐츠가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영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유니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귀해요. 거기서 또 유니폼 각각 팀마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스폰서도 있고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게 엄청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격스럽고 더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K리그 다른 팬분을 보는 게 아예 처음인데 이렇게 유튜브 관련해서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내년에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할 거니까 선수들도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